열애설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죠? 못 박았었잖아요. 제가 지금 YG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이것은 해프닝입니다.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YG에서는 이게 처음 열애설이 불거졌을 때는 아티스트의 사적 영역이라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했었어요. 그런데 이게 사실은 YG 특유의 그 기자들 속 태우는 입장 방법이거든요. 그러니까 물어 YG 화법이잖아요. 그치, 맞아. 네. YG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항상 어떤 열애설을 마주해도 거의 한 10번 중에 8번은 아 이건 아티스트의 사적 그 사생활이라 확인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해명을 보고 아, 사귀는 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평소 이제 YG 화법이 항상 그런 식으로 맞아요. 애매모호하게 얘기할 때는 또 약간 맞는 경우가 있어가지고. 근데 왜 아니라고도 안 하는 거죠? 아니라고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진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일단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 뇌피셜이에요. 제 뇌피셜인데 확실히 부인을 한 적도 있죠. YG가. 왜냐하면 YG에서 이번 그 사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머 사귀나 봐라고 이게 퍼진 이유가 아닐 때는 정말 아니라고 바로 얘기한 적들이 있습니다. 네. 예를 들면 손흥민과 블랙핑크, 지수 같은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지드래곤과 이 신세계 그룹의 손녀가 열애설에 휩싸였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맞아요, 맞아요. 아닌데요. 이거 사실 무근입니다.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이번 열애설에 대해서는 YG가 아, 확인할 수 없습니다. 라고 하니까 아 이거 YG 화법이면 뭐 이건 인정이라는 소리네 라는 말이 나왔었던 거죠. 또 YG에서 입장을 살짝 번복했죠. 네네네 그래, 맞아요. 맞아요. 네. 처음에 이 입장을 내고 반나절 만에 로제의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바로 목을 박았습니다. 그럼 안 사귀는 거야 이거는. 네네네. 아니 근데 예. 그렇게 보기에는 또 애매한 게 네. 지금 이제 블랙핑크가 8월 말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사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그 소속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대응 능력이 어떻게 있느냐를 보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입장을 번복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